안녕하십니까. 투비티스 아티백 경기사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입니다. 프로토스가 싸우는 경기입니다. 자, 쭉쭉 찍어주라 하면서 이티 형님 친구가 형 버리고 가재요 이러시네요. 왜 날 버려?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1번 집, 2번 여자친구 집, 3번 미팅, 4번 클럽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예를 들어 뭐 PC방을 갈 거면 날 버릴 이유가 없지. 자, 이티 형 어제 잘 때 집에 생각나서 잠 못 잤어요 이러시네요. 레이저가 미안하다 레이저야. 어제 고양이 탈출 게임에서 희생은 잊지 않고 있어. 고맙다. 덕분에 내가 푹 잤어. 어제 정말 꿀잠 잤어. 내가 정말 땀을 많이 흘렸나봐. 내가 방송 끝나고 나서 내 등을 딱 만져봤는데 와, 땀이 오지게 흘렸더라고요. 예, 진짜 식은땀 뿐만 아니라 그냥 땀도 많이 흘려가지고 와, 오지게 젖어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 이 등부터 바지까지 다 젖어있는거야. 그래서 난 오줌 싼 줄 알았잖아. 나 지린줄 알았는데 지린게 아니었어.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상대방 위치 확인해주도록 하면서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머리 깎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할게요. 식사를 이따가 여자친구랑 영화 보고 나서 영화 보기 전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영화 보기로 해가지고 저 진럿부터 뽑아야 되나 이러면은. 그치, 사내방 정찰에 먼저 왔고 사내방도 코어를 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투팔러시거든요. 이러면 똑같이 그냥 가면 될 것 같아. 여기 사내방이 이제 코어를 짓겠지. 아, 내가 먼저 맞았어. 기분 나빠. 원질러 뽑고 그 다음에 코어 짓고 그 다음에 가스 3개를 붙여주면서 운영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빌드. 똑같은 빌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옛날 이티님의 대보를 때 리플레이 황당무정에서 구타이발 프로토스 이 영상 꿀잼으로 기억하네요 이러시네. 감사합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어요. 제가 제보를 한 건 아니지만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서 예, 감사했죠. 자, 어쨌든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사내방 위치를 서로 알고 서로 똑같은 빌드고 서로 똑같은 운영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뭐 들어가고 나오기 전까지 사내방과 이제 서로 빌드를 보면서 맞춰갈 텐데 어떤 빌드를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3팔러 타이밍도 똑같고 사정거리를 서로가 일단은 안 돌리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 좀 심리적인 것 같은데 저는 공업. 네. 이티니 왜 공업을 눌러요 뚜빠?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잡혔대요. 뭐야? 자, 두 개 짓는 척까지 했어요. 이거는 진짜 속인 겁니다, 여러분들. 레알 리버라고 단 1도 생각 못합니다. 이거 리버라고 생각하면 신입니다. 이거를 두 게이트까지 안 짓고 이거 리버 스피더까지 할 거거든요. 리버라고 생각하면 그 신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걸 만약 리버를 예상했다 상대방 진짜 신의 영역입니다. 거의 뭐 도깨비급이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음 편히 리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늦어요. 늦는데 상대방도 어차피 테크가 늦어. 상대방도 로보틱스 짓는 타이밍 나랑 간발에 차거나 나보다 살짝 느리거나 뭐 이런 플레이일 텐데 그렇다면 리버를 쓰는 게 무조건 이득이죠. 안 나가고 그냥 버티면은 이득입니다. 그리고 두 개 짓는 걸 봤기 때문에 사내방 옵저버를 찍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정거리 취소한다면 다 끌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옵저버 찍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정석화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내방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스피더까지 눌러버리면서 사내방한테 리버의 강력함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여준 다음에 사내방이 아 쭈바 쭈또 맞대 쭈바야 메트구다 사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의 드라군이 3개가 모였고 3개가 앞쪽으로 낼름낼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사람 리버 갈 수가 있어. 근데 상대방도 리버일 수 있는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사람한테 드라곤이 좀 와가지고 또 견제를 할 거기 때문에 살짝 빼도록 하고요. 사람의 재미들을 몰라요. 위쪽에 동선에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확인 했고요. 자, 리버를 두 개째 뽑을게요. 그냥 안바람을 다 하네요. 네, 안바람을 드네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게이트 늘리고요. 안마다 멀티 쪽에 들어가고 갖다 놓고, 사람이 제 안마다 없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봤죠? 안마다 없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할 겁니다. 이제 뭔가 사람이 준비를 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제가 들어가 뽑아주면서, 리버를 견제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낼룸낼룸 하겠다. 갑니다. 한 방만 쏘면 돼. 딱 한 방만. 한 방만 제대로 들어가면 돼. 한 방만. 한 방만. 제발. 아, 스발. 제발. 아, 쭈발. 아, 제발. 아, 제발. 한 방만. 아, 이게 뭐야? 자, 중요한 건 리버입니다, 여러분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사정거리 된 다음에 상대방을 한 번 더 흔들기 위해 그런 움직임 보여줄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다 트라고 배치업 사례 안마당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게이트 늘려내면서 올인 준비합니다. 여기서 안마당 격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좀 애매하거든. 사내방한테 리버 공격 갔다가 리버 막히면 그게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한 그 사정거리 될 때까지 시간을 끌어주면서 사내방 데미지를 입히고, 자, 그러면서 리버로 낼름낼름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와, 스케라 왜 뭐 이렇게 안 맞냐? 우리 스피드업이 된 셔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강력하게 사례만 몰아칠 수 있거든요. 자, 3 리버 갑니다. 그리고 사례만 드라곤이 앞마당에 집결할 수는 없어요. 예, 이거는 중요한 거는 사례만 앞마당에 집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3 리버 공격이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터졌다! 셔틀! 아, 스바 안 터졌네? 야! 다 잡았다! 야! 제재! 이티 클라스! 상대방이 공격을 올 때는 아니었는데 제가 나오는 거 옵점을 봤나 봅니다. 그래서 리버를 잡기 위해서 나왔던 병력들인데 제가 오히려 공격을 해서 상대방 병력을 잡아버리니 상대방 게임 오버. 자,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네요.